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들여다보고 여기 날짜가 어떨까 싶었는데 어찌 맞나요? 급소를 노출을 시키는데요. 그러면 급소를 급소를 두질 않고 급소를 두는 건 호구쳐서 뭐 충분하다고 본 걸까요? 흑도 이제 그게 불만이라서 이제 여길 두면 그 다음에 늘겠다는 거죠. 네. 흑도 지금 잡으러 가는 수법은 아니에요. 뭐 연결을 시켜주되 좀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두 점을 크게 넣어두겠다는 건데 이쪽으로 뭔가 붙여서 반발하는 수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곳을 두면 여기까지는 늘어야 되는데요. 백도 이 느는 자세는 좋아요. 네. 이 돌과 이 돌을 딱 째고 나오는 형태라. 근데 흙도 뭐 일로 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둬서 아니면 이렇게 이어서 예,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수를 선택했을까요? 만약에 돌이 상변 쪽으로 흘러나간다면 방향은 어떤가요? 흑백 누구한테 유리한가요? 그건 약간 이제 어렵고요. 여기가 이제 진출을 하더라도 여기가 어떤 형태로 조금 마무리가 되는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만약에 단순하게 이어서 네. 여기 있는 건 뭐 어차피 다시 씌우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뭐 백도 확실치는 않아요. 흙이 백이 나가지만 흙도 나갈 수가 있고 흙은 여차하면은 여기 두면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네.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이 심하게 공격을 안 당하려면 그냥 있는 게 좋기는 좋은데 그냥 이으면 흙도 이 자리를 늘면서 모양이 좋거든요. 기세는 붙이는 수인데 과연 붙일 수 있을 것인지 붙여 갔습니다. 반발을 하죠. 예. 여기서의 전투가 이바두구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요. 네.